반갑습니다. 네, 소대용입니다. 저 이번에 영산선학대학교 3학년에 편입을 하게 되었고요. 지난 1년 동안 간사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학생이 된다는 기대만큼이나 지금 이제 새도반 훈련을 받으면서 굉장히 재밌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7살 때 어머니를 따라서 처음 저희 가족이 입문하면서 동시에 저도 원불교에 입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인연 따라서 어머니 다니시니까 이렇게 동생 손잡고 다니다가, 그리고 좀 자라면서 친구들 좋아서 다니다가, 본격적으로 원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게 된 것은 대학교 입학하면서, 제가 시골에 살았었는데요.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면서 그 서울 안암교당에 다니면서 청년회 활동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교법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대종사님에 대해서 안 것도 그때쯤부터였는데, 이제 안암교당 김재원 교무님께서 좀 교리를 쉽고 이렇게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보감이 될 만한, 그런 실생활에 필요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제 삶에 이렇게 같이 대조해보고 이렇게 적용해보고 하면서 이제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요.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ROTC 장교로 가게 되면서 20대 후반에 이렇게 전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제 진로에 대해서 취업 준비도 하고, 아니면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부분에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정말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제 성격과 제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와 맞는 직업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러 대기업도 이렇게 해보 이렇게 문을 두드려 보고, 또제 개인 사업도 좀 해봤어요. 인터넷 쇼핑몰을 한번 열어보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제가 그렇게 얼마나 큰 관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하나씩 두드려 볼 때마다 거기에 큰 흥미를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게 안암교당 청년회를 이제 활동하면서 이 원불교 법이 더 매력 있고, 더 마음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를 저도 스스로 이렇게 좀 직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그 과정 속에서 제 마음 속에 있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이제 제 마음 속에 알게 모르게 그 상대방, 어떤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노, 그리고 나와 타인을 이렇게 구분 짓는 그런 알수 없는 그런 약간의 그런 마음 속에 찌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은 제가 어떤 직업을 갖고 살든지, 혹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제 스스로에게 만족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후반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살았으면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사람들에게 좀 도움도 될수 있고, 사람들에게 좀 인격적인 모범이 될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경험은 이렇게 쌓여가는데 제 인격적 성숙이 된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종사님의 교법은 이런 인격적 성숙과 더불어서 가장 사람이 행복하게 살수 있고 가장 보람되게 살수 있는 길을 밝혀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이 법을 오롯이만 공부한다면 그런 제가 바라는 인격적 성숙을 반드시 이룰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고민한 끝에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안암교당 김재원 교무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암교당 김재원 교무님이 정말 설법도 훌륭하시고 이 교법에 대한 그런 가르침도 굉장히 훌륭하신데, 무엇보다도 가장 제가 본받고 싶었던 점은 전무 출신의 길을 걸으면서 가장 행복해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 저 교무님처럼만 살면 정말 행복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행복한 교무가 되고 싶고요. 또 그런 행복한 교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아직 초기 교단인 원불교에서 많은 동지들이 나와야겠다, 많은 후배들이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후진들을 많이 양성하는 그런 교무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남교당 박순영입니다. 저는 원불교를 어릴 때 어머니 연원으로 10살 때부터 다니게 됐는데요. 그동안은 어머니 따라 다니다가 어느 날, 20대가 되는 날,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좀 혹세무민해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 때탁 기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 원불교는 마음 공부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행을 해야 되고 마음 공부를 해야 되고 닦아야 되고 돌려야 되고. 그래서 그 당시 어린 마음에 개종을 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기복신앙처럼 어딘가 딱 이렇게 매달려서 누군가 힘들 때 그냥 다 오라 뭐 이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 순간에 딱 마음속에서 박순영 너 원불교 제대로 해봤어? 하는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거 제대로 해보고 그때도 안 되면 그때 바꾸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교도로서 이제 정말 성심을 다해서 새벽 기도도 나가고 법회는 뭐 꾸준히 나가고 이러면서 어느 날 달라진 저를 발견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도 얼굴도 좋아졌다 얘기를 하시고 또 제가 제 동생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서 언니 너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또 입교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가정을 딱 이렇게 보다 보면 원불교가 가장 먼저 나를 마음을 멈추고 어렵고 힘든 경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같은 일을 당했을 때 그 은생어해, 해생어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고 또 다른 은혜를 심고 그러면서 점점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저를 발견할 때 참 감사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보거나 남편을 보거나 또 가끔은 이렇게 보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하고 한 번쯤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돌려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제 그 본래 마음, 원래 그 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보이고 그래서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원불교가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락교당 손승조입니다. 원불교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오래됐네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원불교를 알게 됐으니까요. 원기 65년도입니다. 65년도에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원불교 학생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치고는 원불교 학생회가 있는 데가 드문데 저희 학교는 그 원불교 학생회에서 가지고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부산교당 학생회에 가입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게 원기 65년이니까요. 한 35년, 6년 이 정도 된 것 같으네요. 첫 법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제 어릴 때는 천주교하고 인연이 좀 있었는데요. 원불교도 모르는 상태에서 첫 번째 교당을 가가지고 첫 법회를 보는 순간 정말 좋다. 내가 찾던 종교인 것 같다라는 느낌, 뭐 다른 말로는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그런 느낌이 왔죠. 그 경종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원불교를 다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리 공부도 지도교모님 지도로 이제 교리 공부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올려도 뭐 재밌게 놀러도 다니고 또 총보사는 훈련도 학생이 다닐 때 훈련도 참석하고 하면서 이제 재미를 붙였고요. 물론 이제 대학교 올라와 대학교 입학했어도 마찬가지 학교에 그 원불교 학생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소속해가지고 다녔고. 또 청년회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청년회 활동하면서 뭐 청년회장도 또 3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계속 살다가 직장 관계로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서 가락교당에 나오게 됐죠. 그래서 상당히 뭐 나이는 몇 살 안 됩니다만은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어쩌면 역사는 교당 다닌 횟수는 상당히 많다고 봐야죠. 근데 그에 비해가지고는 공부는 좀 덜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원불교가 글쎄요 뭐 다른 종교하고 좀 달라가지고 강요하는 게 적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자연스럽게 막 몰입을 하고 그러고 막 강제로 이렇게 뭐 억지로 뭐 어떤 뭐 강습을 놔야 된다든지 그런 게 별로 없고 좀 약간 이제 좀 자유로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공부를 마음 먹고 하게 된 것은 일반 법회 다니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사실은 잘 모르고 다녔고 또 이제 뭐 결혼하고 나서 젊을 때는 또 뭐 교당의 친구 따라 다니기도 했고 오히려 원불교에 대한 맛은 오히려 나이가 좀 들면서 원불교의 맛을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 다스리는 법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어떻게 하면은 또 주위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안 줄까 사실은 뭐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극락이 되려고 그러면은 내가 남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남한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작년하고 올해 들어가지고는 복을 짓는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떻게 하면은 좀 약한 곳, 어두운 곳, 또 도움이 필요한 곳 그런 곳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이렇게 뭐 도움을 준다기보다도 은혜를 같이 좀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쪽에 관심이 작년부터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도 물론 중요하죠. 마음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마음 공부와 함께 보훈 활동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제 개인적인 화두는 어떻게 보훈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 이제 단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남자 3단 단장을 맡고 있으니까 단 활동을 하면서 올해 우리 단원들한테 그랬어요. 크게 가지 말고 작게 가자. 이소성대다. 작은 걸로 큰 걸 한번 이뤄보자. 그래서 남자들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은 집에서 밥 지을 때 조금 한 줌씩만 들어가지고 보미 우리 운동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보미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교당 올 때 가지고 오면은 그걸 모아서 어디에 쓸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한번 올해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 사원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쪽에 많이 좀 신경을 써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 우리 단원들과 함께 보훈 활동을 하고 그리고 마음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다 같이 우리가 교상 활동 열심히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우리 비전 추진 올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서 좀 더 마음을 모으고 끝까지 열심히 해야죠.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원불교 입교는 54년인가 했어요. 제가 결혼을 마령 그 시집을 갔더니 그 집안이 돌아가신 향타운 오종태 그 선지님이 저희 시고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그 어른들도 계시고 아기는 있고 시골이라 농사짓고 거기서 이제 못 다녔죠. 이제 사축 이제 그럴 때는 한 번씩 오고. 그랬는데 여기를 내가 원불교를 다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우리 이제 어머니가 야 점돌이 좀 매라 보험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전 어머니 친정에서도 점돌이 매어갖고 쓰라고 해도 제가 잊어먹어서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면 그냥 가져가시시오. 그랬더니 원불교를 한번 간 게 교무님이 딱 제 본명을 부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보험미를 잘 모아주냐고네. 근데 아따 그냥
어머니가 이제 제가 메워줬다고 했대요. 그래갖고 지금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어머니 보고서 어머니, 어머니는 복 받고 저는 죄 받겠네요. 제가 어떻게 메워주도 했는데 그런 말씀 어딨어요. 그랬더니 네가 농사진 거 기념 안 하고 준 게 네가 메워준 것이나 멋이나 틀리냐. 그래서 참 생각할 적에 원불교가 도대체 어떤 곳이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부처 같은 말씀을 하신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그냥 며느리로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지금은 바쁘지만 언젠가는 원불교를 또 다녀가고 우리 어머니가 날 본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녔어요. 집에서는 짜증나고 막 그럴 때가 살다 보면 그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원불교를 오면 그냥 저 인연도 좋고 막 집에서 기운 없다가 원불교만 나오면 그렇게 막 생기가 돌아요, 제 자신에. 그래서 참 즐겁게 많이 생활을 했네요. TV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와 대불공을 이룹니다.